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베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우리 어머니들께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달픈 영혼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이것이 설령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올 2024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일단은 재밌어야 되니까 우리 재밌게 올 한 해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모태들에서 잘 들어주세요. 그냥 생음악으로 해요. 우리 역사 노무가는 비싼 당구 제도도